세트 간휴식은 지금 3분 4에서 3분 30초 정도 쉬었죠. 운동 간휴식은 4분에서 5분 정도 쉬셔도 됩니다. 천천히 하십시오. 여러분들 너무 성급하게 운동하시는 분들 많아요.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 회원님들이 막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. 한 세트 한 다음에 바로 무게 낀 다음에 자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러지 말고 천천히 쉬면서 정해놓은 쉬는 시간을 좀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쉬는 시간 어떻게 하면 설정하면 좋냐면 10개 이상 할 수 있는 무게는 그냥 2분 이내로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5개 이하로 할 수 있는 무게, 무게죠. 보중량은 3분 이상, 5분 가까이 쉬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런 거 정하셔가지고 본인의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억지로 하면은 한두 개를 하나 정도 다 억지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냥 저는 다섯 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우 너무 좋아요. 팔꿈치가 안 아프니까 일단 좋다. 정말 수개월 동안 저를 괴롭혔던 팔꿈치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프고 막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운동을 좀 쉬니까 낫네요. 저도 손목 나왔어요. 이제 근 1년 됐잖아요. 네. 손목 안 아파요. 역시 휴식이 여러분들을 낫게 하고 휴식이 여러분들의 근육을 자라나게 할 겁니다. 세 번째 세트.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. 대회 끝나고 한 3개월 동안 제대로 된 훈련을 못한 것 같습니다. 올 겨울 때 180 정도가 원활이었는데 지금은 한 20kg 이상 떨어지는 느낌. 그래서 다시 천천히 끌어올려야 돼요. 중량이 절대적인 답은 아닙니다. 근데 척도가 될 수 있겠죠.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, 정체되어 있는가. 저는 분명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작년부터 올 초까지 이제 정체기를 뚫기 위한 스트렝스 훈련을 나름대로 성공했고 좀 좋아졌지만 감량과 부상 뭐 여러가지 여파로 다시 또 이제 좀 떨어져 버린 상태. 근데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. 어차피 우리 몸은 언젠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 떨어지고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약해진 거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히려 좀 건강하게, 통증 옛날보다 좀 덜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익숙한 무게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자세나 이런 게 불안정합니다. 실패. 실패했고, 네, 두 세트 할 거예요. 20kg로 잡겠습니다. 8개만. 그다음에 오랜만에 3두 운동 좀 하려고 합니다. 팔꿈치가 좀 아픈 이유로 3두 운동 좀 계획해서 팔꿈치에 부담이 되지 않게 덤벨 갖다가 그런 것이.
와 이거 좀 무겁다. 와. 후. 혹시라도 그분들이 이거 보실 수도 있어요. 제가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그 순위를 박탈할 수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뭐라 할 자격도 없는 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. 내추럴 보디빌딩 망치지 말아주세요. 제발. 저는 정말 실물이 날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저번에도 그 돌출혈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이렇게까지 또 그 얼마 됐다고 그렇게 나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추럴대회 다시는 나가기 싫어졌어요. 솔직히 요즘 폭탄 발언인데 내추럴대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내추럴대회 나가기가 싫더라고요. 현재 지금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. 배치병원에서는 뭐 얘기한 적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, 나 내추럴대회 안 나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좀 지금은 좀 현타라고 해야 될까요? 좀 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과연 팬분들이나 대중들이 내추럴 보디빌딩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를 이제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괴리감이 들더라고요. 오죽할까요? 보는 팬분들 제발 제발 좀 나오지 마세요. 한번 썼으면 나오지 마요. 한 방울이라도 실수라도 뭐 주워 먹든 한 방울 꽂았든 나오지 마. 몇 년 동안 내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추럴과 다름없어 라고 잠식되어 있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이 또 자기 내추럴 시절을 또 미워하더라고. 약물 사용기 전 시절 다 이랬다. 근데 옛날 알고 보면 다 썼어 또 그때도. 그딴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내추럴에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. 그러니까 그 트로피 가져가려고 그렇게 나오지 마시고요. 아무짝에 쓸모없는 트로피요. 저 집에 많아요. 하나 드릴게요. 그렇게 원하시면. 큰 거 있어요. 두 개나 있어요. 원하시면 드릴게요. 그렇게 갖고 싶으시면 나오지 마십시오. 아.